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타나토스님이 위탁을 해주신 SD 건담 레전드 BB 버설 나이트 건담 메탈릭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 프리미엄 반다이 외판정판으로 17년 6월달에 예약받아서 9월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7년 7월에 받아서 10월에 발송을 했죠. 아, 가격이 엔가로 3,000엔이고요. 국내에서는 36,000원에 예약도 받았습니다. 아, 일반판으로 발매했었던 버설 나이트 건담에 이제 코팅을 추가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하얀색이 코팅이 되기도 했고, 안 되었었던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도록 하죠. 그럼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코팅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래 코팅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 은색 부분과 이 금색 부분이 코팅이었죠. 하지만 전신에 있는 이 하얀색들이 화이트 코팅이 되면서 더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자, 오른쪽이 일반 버설 나이트고요. 왼쪽이 메탈릭입니다. 해서 원래는 화이트 펄 사출이었던 이 외장들을 전부 다 화이트 코팅을 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 은색이랑 금색은 기본적인 코팅은 다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 된 은색도 있었죠. 이 백팩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은색은 코팅이 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거죠. 아, 그리고 이 망토나 이런 부분도 메탈릭 레드로 완전히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엔 그냥 레드였죠. 어, 똑같은 걸로 해서 발, 이 발도 원래는 그냥 빨간색이었으나 이제 예, 코팅이 되면서 빨간색 아주 번쩍번쩍 이뻐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머리에 있는 은색과 어깨에 있었던 은색, 금색,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 위에 씨를 붙이는 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 머리 안쪽 그리고 팔에 있는 이 파란색 있죠. 이거는 기존 것과 다르게 이제 기존이 좀 진한 남색 같은 느낌이었다면, 아, 이번에 메탈릭, 아, 메탈릭 블루로 변경 사출이 되었습니다. 색깔 참 이쁘네요. 그쵸? 컬러 변경도 마음에 들지만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화이트 코팅입니다. 네, 가슴 부분 유독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깨 부분 드러나기도 하고요. 다리 쪽도 되게 이렇게 몰드가 많은 형태로 해서 화이트 코팅이 아주 깔끔하게 입혀져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코팅 위에다 먹선을 넣었잖아요. 근데 딱히 이렇게 먹선 살살 넣으면은 네, 크게 뭐 벗겨지거나 코팅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훨씬 이쁘긴 하죠? 그쵸? 그리고 원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백팩에 있는 날개 부분입니다. 은색 코팅 여기는 원래 없었거든요, 코팅이. 아, 추가되면서 확실히 좀 더 화려한 느낌 많이 주기도 하네요. 이제 여기 팔 부분에도 이제 메탈릭 블루 사출이 되었고요. 손은 이제 전자렌스를 들 수 있는 무장용 손이 하나 이제 오른손에 추가가 되어 있고, 액션용으로 이제 V자를 취하고 있는 이제 왼손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코팅 파츠 위에 이 실을 붙이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이제 분할 없이 여기 파란색은 다 실이거든요. 아,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느낌이 있고 곡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렇게 많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래도 이 백팩에 붙는 여기 백팩의 파란색 라인은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 어깨에 있는 게 이게 좀 많이 거슬린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스커트의 은색도 역시 실이다 보니까 이 위에 쭈글쭈글한 거 보이죠? 이 부분 참, 아, 여기랑 여기만큼은 진짜 좀 많이 좀 아니네요. 그리고 무장으로 사용하는 메인 무장이 전자 렌스입니다. 렌스 형태를 하고 있고요. 금장이 도포되어 있고, 그리고 앞부분이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특징입니다. 일반 버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화이트 펄 사출이었는데 그게 화이트 코팅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깔끔해졌어요. 네, 물결 무늬 같은 게 전혀 없이 뽀샤시함 없이 하얀색으로 샥 이렇게 솟아있는 느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에 묻는 금색 실은 역시 많이 쭈글쭈글합니다. 여기 끝 라인, 여기 양옆 라인, 상당히 뭐 양쪽 다 이렇게 다 쭈글쭈글하니까 아, 실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장이 바로 이 버설 소드입니다. 원래 이것도 코팅이 되지 않은 그냥 은색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팅되면서 확실히 좀 멋있어졌네요. 반사광도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네, 허리에 수납하는 조인트 그대로 있고 칼까지도 완전 코팅되어 있습니다. 실 붙이는 거는 여전히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중앙에 있는 클리어 파츠 분할은 아주 이쁘다는 생각 드네요. SD라도 가동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회전하는 거는 기존의 버설과 동일합니다만 이제 뒤통수가 확실히 커져서 어깨랑 좀 걸리는 감은 있습니다. 어깨 부분은 기존의 SD와 동일하게 폴리캡이 살짝 앞으로 뽑혀 나오는 형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팔꿈치는 뭐 90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동하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 허리 볼 관절로 회전 자유롭고
들리는 거 자유롭고,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위로 꽂혀 있는 볼관절 덕분에 이렇게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회전 가능하고요. 발목이 가동률이 많이 좋습니다. 다리를 벌렸을 때 접지하기 위함이죠. 깔끔하게 움직여줍니다. 특징 기믹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이저를 씌우는 기믹도 있죠. 하지만 레전드 비비라면 역시 눈 교체. 이렇게 표정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웃는 표정, 그리고 좌를 보는 표정, 우를 보는 표정, 네,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눈 파츠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역시 그건 아쉽네요. 그리고 버설 나이트는 켄타우로스 모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팩을 뺀 다음 장식을 좀 떼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축이 있어서 이 회전축을 돌려준 다음 다시 장식이랑 이제 망토를 껴줍니다. 그 다음 조인트를 허리 쪽에다가 꽂아주면 이렇게 해서 네 발 달린 켄타우로스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나토스님께서 위탁을 해주신 SD 레전드 BB 버설 라이트 건담 메탈릭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외판정판으로 나온 것 치고는 확실히 좀 코팅이 화려하긴 합니다만, 의외로 코팅이 그렇게 는 것 같진 않은데 가격이 너무 센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코팅됐던 부위에 거의 두 배 넘는 가량의 파츠들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Done.